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회장님께. 네,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 김범수 회장님. 김범수 회장 오신 김에. 김범수 회장님께. 글로벌에 대한 거는 저의 꿈이자 어쨌든 모든 크루들의 직원들의 도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14억의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예임이나 횡령의 혐의까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이런 동네 골목상권한테 무료로라도 플랫폼 이용할 수 있도록 깔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아니 그 스타트업이 동네 네일쇼 미용실 여기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까? 한 걸 보면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남양엽 제품인데요. 회사 이름을 빨대로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서 제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남양스럽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면 남양스럽다? 제가 온라인을 제가 잘 못... 예. 뭔가 팔라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예, 거 안양스럽다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팔려고 했을 때 그 계약 유지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제가 문제가 마찬가지만 ESG 했을 때 일산 농가도 어려워졌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리점이 어려운 거 윤중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얼마나 좋은 회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애들도 남양 우유 먹고서 네, 키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요. 대리점, 축산농가, 투자자, 종업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길고 지루한 소송에 들어가서 한행 컴퍼니랑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뭐 지금은 제가 내각에 전념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에 다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갖다가 그 이 돌파하는 길이 전 제 나름대로는 회사를 M&A에서 매각하는 거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상대방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런 합의 사항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주가치라든가 아니면 대리점이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여러 그 공통된 그런 그 우리 그 조직원들이 또 그런 그 구성원들이 그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제 모든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 요즘 ESG 열풍 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남양유업이 ESG 교과서 같은 회사다. 예. ESG 교과서. 남양유업 반대로만 하면은 회사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사회 인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아니, 저 네. 의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아니, 나와서 의원님 네, 말씀드린 네. 것도 죄송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남양홍씨예요. 그러니까 예,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예, 없는데 예. 마지막으로 꼭 말씀하시는데 종업원들, 축산농가, 대리점, 투자자를 위해서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을 정해야 될 텐데 소송이 길어져갖고 어영부영 흘러가면서 계속 남양이 더 어려워지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진짜 꼭 약속을 하시고요. 안 되시면 내년에 또 오시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최선의 네. 노력을 제가 국감 두 번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감 두 번 더 남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요. 진짜 국감을 뭐 돼요. 홍 의원님이 몇 번을 부르시든지 간에 부르시면 네. 저는 즉각 달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사라든가 그
그 회사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제3자를 찾아서 매각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다 서로 공통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그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아주 철저히 잘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승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